있어요. 주변에 전도할 사람도 많고 세계 곳곳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, 우리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. 그 사실이에요. 목숨을 버리신 분,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신 분입니다.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. 활발하게 복음 전해지고, 금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생각하면 또 가슴이 두근두근해집니다. 정말이에요.